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라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아주아주 매운 실비김치찜이에요. 고기 종류는 넣지 않았고, 청양고추 4개와, 그 다음에, 실비김치 한 통을 넣었습니다. 아주 푹 익혔어요. 푹 익혔고요. 그냥 파랑, 고춧가루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방금 밥을 왜 그냥 먹었죠?
밥을 조금 더 가지고 오고, 그리고 김치를 조금 잘라왔습니다. 파예요, 파, 대파.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아주아주 매운 청양고추를 많이 넣은 실비김치찜이랑 밥 두 공기를 먹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세 공기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밥그릇이 제 얼굴만 해요.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통을 다 부어서 만들었는데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오, 날씨 굉장히 더운데 정말 이열치열이네요. 맵고 덥고. 근데 정말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오랜만에
항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날씨 너무 더운데 진짜 습하고 조심하세요. 건강. 안녕.